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건설부장 최판기입니다. 시민을 위한 운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1년도 행정사항 감사 관련 안전도시 건설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 업무, 21년 역전 추진 업무 순입니다. 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도시 건설부는 5과 1사업소 25팀 10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1년도 주요 추진 업무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재해 위험 지역 정비와 예방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을 개선 사업과 을지 태국 민방위 교육 훈련 등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30만 계획도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21년 이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일괄추진과 패션물류단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중리, 마장지구, 택지개발 및 3개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문화의 거리 및 먹자 골목과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교통의 사건 팔달 지역 여권을 기반으로 편리한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시민 중심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능형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과 공용 주차장 확충 및 개선 사업을 통해 부족한 도심 공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장원 대중교통 복합 시설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근절 및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안전도시건설복소관 일반 현황 및 주요 역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그 집중 고민에서 네. 각 지역에 이제 그 피해 분담 선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부터 보면 대부분이 그 세수를 다 펴가지고 지금 진도가 잘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수화천 범행인데 그 네. 신등면 쪽인데 이제 거기가 그 고흥에서 서유천 아이스로 가는 그 큰 도로 있잖아요. 네. 그 도로가 생기면서 그 용로로 이어지는 그 수화선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차단이 됐더라고요. 네. 차단이 되면서 그 수화선이 그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게 제대로 이렇게 구레가 안 들어가지고 농지로다가 그 물이 이제 많이 차있고 그때부터 죽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죽게 된 물이 양쪽을 이렇게 이제 따지지 않고 구해놓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담당부서 나가서 갔거든요. 네. 갔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안 되면 그 우수펌프 뭐 그래도 해가지고 저는 그 옆에 큰 아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해서 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크게 이렇게 피해 본 지역은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이 소화천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2019년도 지금은 이제 쿠팡 화재로 뭐 인명피해에 아직 인명피해에 대한 뭐 소환은 뭐 결론적인 건 없죠. 쿠팡에서 뭐 쿠팡 지진 예, 그 뭐 인명피해는 없죠. 근데 아직 보고된 아, 저는 인명피해는 아죠. 쿠팡 예, 예. 저기 또 거기 저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는데요. 네. 지금 그 소방관이 거기에 한 분이 고립돼서 못 나오신 분 한 분이 있고 중상자가 한 분 있는데 한 분은 지금 그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재가 인천에 자발적으로 지난번 인천에 그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가 다양한 이 다수적으로 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2019년도 7월 당시 그 인천 시민 안전, 이 화재 등 안전 및 교통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가 2017년에 했는데 혹시 그 사례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분이 좀 있으십니까? 아, 저 전화하셨다면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제가 안전선발과에 인천 시청이 이 시민들의 안전적인 부분에서 정책 제안을 2017년도 안전선발과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소관이 2007년이면, 2019년도 7월이면 지금 2년이 지체가 된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선생님께서 보고받지 못하셨다 하셨으니 저도 확인을 해가지고 교수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효과적이고 저희 예산에 시민 이런 화재 등에 대한 예방을 적지 절묘하게 아주 잘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이제 MOU 체결을 시키는 어떤 정책 제안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예방을 한다 아무리 예방한다 한들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예측할 수 없는 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10년 항상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예방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드렸던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어떻게 이제 쿠팡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가 재난 시는 그 총괄 저희가 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있죠. 네. 예, 네, 그럼 이제 그 보조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안전 초과할까,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죠. 그리고 화재 났을 때는 그 대대적인 그 현장 관련 이제 소방서 하고, 네. 네, 그 외에 이제 행정적이라든가 대외적인 거를 이제 저희 이제 시에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저께 저희들이 그 화재에 대한 현장에 대한 거를 솔직히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어저께는. 네. 네, 그래서 저희 당연히 이제 화재가 지난 날 된 줄 알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감사하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예,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거를 바로바로 시에서 저희 시도위원회라든가 그런 거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SNS나 이런 데에다가 또 화재에 맡기는 건 보내는 기기인데 뭐, 의원님들한테 뭐, 별도로다가 뭐, 보내주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거는 이제 간과 그때 이제 상황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거 제가 이제 네. 한번 체크하려 본 것 같은데, 저희가 해마다 이제 화재가 나고 나면 아마 이제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2005 재난 안전 대책에 대한 아마 체크를 만드는 네. 걸 알고 있는데, 예, 네. 네. 네, 그거는 만족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실과도 이제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을 모를 때는 그 채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담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하듯이 저희들이 이제 막 애쓰기 본다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런 걸 잘 알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지금 물류창고 계속 화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자재를 쓰지 말고 화재가 없는 자재로서 하나로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법령에서도 그 하나 익스프레스 불 나오는 데는 아마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자재에 대한 부분은 그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일반 저거에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콘센트 그 불꽃에서 화재가 난 거더라고요. 그냥 뭐 일반 부지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뭐 감식이라든가 이런 소방서에서 최종 확인 판단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정화플러그에서 화재가 난 거로다가 지금 쿠팡권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상집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깊게 그냥 막 파고들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어떤 걸 쓰냐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아무나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수정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건물이 처음에 이전하는 것도 허가도 안 내줄 수가 없겠네요. 허가가 들어오면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있는데 네. 그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건물이 이렇게 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좀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양은 이쁜데, 모양은 전부 아니잖아요. 네. 항상 이용을 빨리 해야 되니까, 해주는 만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네, 사실 저희는 어깨구 현장에 가고 있다 보니까, 지하 2층이라고 잘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봤을 때 거기가 지하 2층이 아닌데, 거기 지하 2층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 그, 건물 자체가, 위쪽은 높고 밑에가 낮거든요. 그 지금 저희가 그 앞에 그 화재를 담당했던 그 위치가 지하 1층으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땅속으로 들어가서가 2층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난 거는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난 거죠. 이거 우르다가는 층수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아무리 봐도 왜 지하가 저렇게 되니까 또 다른 인지 보면서 왜 지하가 있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지하 1층으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그 보면은 그 밑에 거기가 지하층으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표고가 아닌가요 혹시? 아니 그거는 뭐 건축법상이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고 해야 하니까 네. 저기 지하로 들어가나 피곤해지더라고요. 그 상류 꼭대기 올라가 보면 거기서 보면 그쪽에 지하 층문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혹시 우리 창문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시는 어떤 그 정확한 그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물류 창고가 허가 자체가 개발법으로다가 나가는 개발행위 허가로다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지구 단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물류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부서가 분리돼서 나가고 있는데, 관리 자체는 뭐, 지금 본인들이 해놓고, 저희가 저,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적이 우리 총괄부서에서 대형공사장, 공사장에 대한 거는 점검을 하는데, 뒤에 저도 완공된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다 같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만주 과장, 청곡 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장 나가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준설 작업이 이제 지금 이제, 지금, 가장, 네, 준설 작업. 그리고 이제, 그 순회에 철저한 대비, 이제, 아, 올해는 10월 초 정도 이제 작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이전에 이제 하천 정도에 있어서,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복화천도 걷고 싶은 곳, 쉼터 조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네. 방주에는 그 천을 갖다가 다리를 올려서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여기 복화천도 그런 부분, 진검다리가 위험하면,
거기에 다리를 나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네, 알려주시면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화재로 인해서 저희 쿠팡이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거기도 아주 새로운 일이 왔어요. 네. 많은 인원들이 와서 진화하면서 협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끝날 때까지 마음을 잘 해주셨으면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드리면서 총괄 과장님 추후에 오시면 같이 좀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부학관리공원 저게 이제 민간 투매 사업으로 그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어디? 부학관리? 네, 부학관리공원. 네. 거기를 보면 이제 양정역에서 네. 송정 초등학교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도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거리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그러니까 부학관리공원 아파트 들어서는 데는 네. 이제 거기가 18m에서 21m 정도로 이제 폭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길이 잡혀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로는 이제 왕복 4차선이 있는데, 네. 그거는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삼공국도 있잖아요. 현재 시도로 바뀐데, 네. 그 도로까지 이제 약간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뭐 삼거리에서 그 시도까지 연결되는 도로. 네. 그 도로가 이제 2차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번역판에 이제, 조직의 심의학교에서 그때 한번 얘기 나왔던 사람인데, 거기는 그 4차선은 확장 계획이 없더라고요. 네. 그 구간에. 네. 그리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 한번 이렇게 토론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을 아파트 완공되는 시기를 맞춰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똑같이 그 앞에 승거리길에서 거기도 4차선으로 이어져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본다는데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인자공원은 공업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는 도시개발과에서 다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전반적인 걸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민간 투매 사업이니까 그 아파트 그러니까 양정로에서 송도초등학교 이어지는 곳이 부분. 네. 거기 확장하는 거는 그 민간 개발업자가 하는 건가요? 아마 사면은 그렇게 한 걸로다가 아마 네. 제안이 들어와서 아마 한 걸로다 네. 거기가 4차선을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상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네. 그 구간을 민간 등의 사업자가 하기에는 그 단계 제어는 크고요. 그걸 시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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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그 도시 계획도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도시 개발 도시 계획에서 계획했던 것을 도시 개발과에서 하는 그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미집행된 도로가 상당히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연단위의 도시 지역을 못 보는 데가 그 많더라고요. 칠학지구에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권 위주 자료를 보면은 조금 도시계획의 그 도로를 지탱하는 이제 그 뭐 체계도 높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도로가 지금 10년 이상 된 도로가 상당히 많죠. 미집행된 도로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재산권 행사, 네. 뭐 신축이 안 되니까 재축이나 뭐 증축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10년마다 어떤 그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밟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매수? 네, 법적으로 10년마다 그분들에게 이제 매수할 수 있게 이때 뭐 어떤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계획선도를 매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0년이 이제 실효기간이잖아요. 네. 예, 그냥 그렇게 가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실업 지구에 주택이 오래된, 이제 노후된 주택을 뭐 신축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옛날 옛날 건축을 증대축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예 손을 못 대시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뭐 신분 면에 계실 때도 많이 이제 신경 써주셔서 지금 많이 이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신분 면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네. 예, 예. 그분들이 재산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뭐 어떤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네, 사장님. 저는 그 행정사무관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어린이집들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네. 몇 년 지난 거지만 바로 전 시장님 때 롯데 쇼핑 들어올 때 네. 그 한국 패션 유통 물류 주식회사에서 롯데 쇼핑의 상류 시설을 매각을 할 때 이행 확약서 작성한 거 있어요. 네. 혹시 기억? 네, 알죠. 네. 그때 담당을 안 해줬는데 네.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패션 유통 물류 주식회사하고 롯데 쇼핑하고 이천 시장님하고 이행 확약서를 작성을 해서 공중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시식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조건부를 해서 그때 이제 이 협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때 이제 이런 대규모 상류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문화거리에서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상점과 상인들의 어떤 이제 상권 때문에 대거들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이제 안전장치로 이런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이행 확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위약금을 이천 시에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확약서의 이제 위약금이 어찌 보면 이제 상생발전기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약속대로 안 되고 이를 어기고 그 롯데 쇼핑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처럼 지금 문화거리가 완전히 슬럼화 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기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연이 봤을 적에는 그때부터 상권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뭐 공무원들분들은 다 아시지만 점포가 하나 건너 지금 긴 점포가 이렇게 속출을 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그전에는 뭐 한 뭐 15평짜리, 12평짜리 이런 매장들이 보증금도 뭐 꽤 되게 갔었고 또 월세도 상당했었는데 지금은 뭐 보증금도 뭐 절반으로다가 이렇게 인하를 해줘도 안 들어오고 권리금은 뭐 아예 없어진 상태고 거의 뭐 공과금만 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해라 이래도 이제 거의 이제 사양을 하는 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제 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문화거리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의견을 해드렸지만 30억 이제 예산을 세워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이때의 그 상생 발전기금을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 약정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위약금을 납부를 안 하다가 2018년도 상반기에 그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금액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롯데 쇼핑이라든가 한국 패션 유통 물류 주식회사에서 이 이행 확약서에 있는 상생 발전 기금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상점과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들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약정의 금액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건부로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해준 거고,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고, 그때 시장님한테 제가 몇 번을 여쭤보면은 아직은 세미 오픈을 한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다가 승인 내주기 전에는 상인들이 원하는 거 다 충족시킨 다음에 해주겠다. 그것 플러스 이런 이제 상생 발전 기금까지 이렇게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요거 이행 확역성에 있는 발전 기금 10억만 이렇게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알머리가 어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예산을 세워뒀지만 이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요 금액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플러스 해서 문화일보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마당의 특전사 또 호법의 방역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거 효모 시설은 아니지만 다 필요한 이런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행정구역선 호법에 계신 분들한테 또 안평리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마당도 마찬가지예요. 마당에 인센티브 주어지는 거를 저 설성에 계신 분들, 윤리에 계신 분들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화역서에 도움주까지 하는 이런 사안이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전임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좀 다행이에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 계획까지 다 서 있고 예산까지 서 있고 그거가 좀 못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용산에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또 그런 거는 세외 수입으로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플러스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저 마음 같아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잠깐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장 또 문화의 거리에 오시는 그 어떤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주차장 이 공성공장 주차장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기다 세워놓고 중앙공항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 시설을 한번 계획도 좀 해보시고 또 백화점이 왜 영업이 잘 되는지 아세요? 백화점은 들어가면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비가 오나 눈 오나 쇼핑을 할 수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보면 주차장 시설 다 돼 있고 또 화장실보다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모유 시설, 모유 수유 시설서부터 해갖고 또 애기 뭐 기저귀 달아주는 시설까지도 우리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할 적에 그런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또 이런 뭐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그쪽에 플러스로 시켜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 아니에요. 네.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좀 되실 게 조금 도와주세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행 시간이 계십니까?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희가 행정감사기관 중에 공성농장 주차장 과 남성공을 들렸어요. 네. 우리 그 과장님 그때 대선까지 계셨죠? 예. 그 건의한 내용들 뭐 다시 한번 그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특강이 구발 미국 천장 아시죠? 네. 지금 이제 거기 건설 중에 있는데 네. 회전 교차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전 교차로를. 근데 보면은 상당히 좁아요. 네. 버스나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돌 때 제대로 못 도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버스 앞에 가고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제대로 못 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사실 목적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불법 부정주차 관련돼서 지금 이제 주정 도시인지 내로 주정차가 많잖아요. 네. 주정차 금지 지역도 이제 도시 지역에 있고 도시 지역에서도 이제 세트를 보면 뭐 이렇게 일리상자로 본다면은 바깥에는 좀 그래도 주차를 해도 괜찮은 공간들이 좀 있죠. 네. 그럼 이제 그 1, 2, 3, 4 쪽에 못 계신 분들이 조금 걷더라도 바깥에 이제 외곽적으로 되고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주공 아파트 쪽이에요. 그 다시한동 쪽에 그쪽은 사실 그 승용차 뭐 이렇게 교통이 많거나 뭐 이렇게 그런 곳은 아닌데 이제 실선이 있는 이제 도로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냥 주정차를 해도 그냥 뭐 단속을 안 하셨는데 그 그 사이에는 민원이 있었나 봐요. 개인적인 민원으로 인해 이제 뭐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적인 부분인데 주정차 단속은 차는 안, 이제 단속을 하는 게 차는 안 되겠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없는 도로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예를 주셔서 단속을 하되 아니면 뭐 타임, 시간 타임을 주고 단속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필요한 데까지 단속을 하면 또 영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정말 도로에다 차를 내는 분들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뭐 대형차도 계속 지속되지만 그 가방주차선은 계속 되어 있거든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도로 신설할 때 차의 가속에 대한 속도를 계산해서 가방도 기계를 두는데 가속도 못하고 앞에서 대형차가 있으니까 시야도 가리고 네, 운전을 조심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계속 단속을 하시지만 여건상 이게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따지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예를 주시고 화물차는 안 되지만 승용차는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정차 금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네. 조치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 동산이가 네. 지난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리고 현지를 가봤는데, 현재 그 수해 부분은 거의 이제 뭐,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인이 그렇다 이제 보니까, 그 위에 그 수진청 인야가 있고, 네. 그 위에 그 후반 골프장이 있어요. 네. 근데 후반 골프장에서 그 주차장 보시면서, 수진청의 인야를 일부분 그, 이렇게 이제 허가를 냈겠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후반 골프장 단지 내에 그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산림청 그 인야를 통해서 그 동산일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 골프장은 이제 그 거기가 대충 나무가 없고 이제 잔디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그 불이 공산적으로 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와 피해가 아마 그 주택지까지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그 복구 작업을 아마 도에서 지원을 받았던 한 시비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관 골프장 그 단지 경계 있잖아요. 네. 경계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해서 아마 휴대전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지의 우수가 그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경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외부로다가 그 물이 유출이 안 되면 그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장에다가 행정 유출에 가가지고 단지 내 그 외곽 그 부분 우수관을 좀 더 이렇게 점검을 해서 네. 피해가 없도록 네.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그 안전평가과에서 네. 그 동산님 이장님하고 네. 그 현장을 아마 현장을 답사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외부 경계 쪽은 모르겠는데 그
골프장 안에서 불이 나오는 물에 대한 거는 거의 그 호수를 만들어서 닫아가지고 내곡천을 일으키는 거를 제가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곽 공개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후반 측에 시정 요구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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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리 말씀이시네요. 네네. 지금 새로 공사하는 그 끝 시점이 되죠. 저 접사 부분. 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공사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완공되어 있는데 그 로타리. 로타리를,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뭐 자외선하고 비보호 놓기 위해서 교통이 되게 원활히 됐는데. 네. 거기에 그 불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신호 체계가 갖춰가지고서 신호를 받고 나왔는데. 네. 그래서 거기를 로타리를 해주면 해전로타리 그렇죠. 네. 해전로타리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니까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이제 4차선에 4차선이 접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구조적으로 아마 공기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을 거로 알고 있는 한번 확인해보고 주민 의견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 한번 건의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 우리 이제 소상공인 회의를 이제 노영이라는 건 간담회를 가신 적이 있어서 그 하이닉스 그 상가 주변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해서 네. 지난번 우리가 의원들하고 합동 그 점검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요. 빌더스가 이제 추진해서. 그래서 이제 네.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손님들이 다 가나면으로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개발이 있으면 또 이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하는 이제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과 함께 그 주차장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그 총괄과에서 보고가 돼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30여 년 동안 그 장소가 전혀 이렇게 개도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놔둔다 보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가 앞에 이제 주차 못 되게 하려고 뭐 타이어서부터 뭐 이상한 통부터 뭐 이렇게 안전바부터 어떤 데는 아주 돌까지 갖다 놔서 그 도로를 그런 것들을 점령을 하니까 아주 그 불성 사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그 앞에가 그 택시 세정장도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의 역할도 되고 또 거기가 정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쪽에 또 불법 주차들이 또 많이 허물다 보니까 이게 이 도로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으로 보면 무슨 동물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택시 생각장 또 인도가 가다가 숨겨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 도로 가운데 불법 건축물이 또 있어갖고 아주 그 관리도 안 된 인식판으로 그게 있어서 제가 그걸 회계과에 가서 구토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용계약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 정리부터 미관 정리부터
그 다음에 그 도로 바닥은 막 파여 있고, 어디는 시멘트, 어디는 아스팔트, 뭐 구분이 막 되면서 이 높낮이도 아주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랬더니 사고라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라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거기도 정비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로도 아스팔트로 아주 대대적으로 거기를 정비해서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많은데요.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관계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저희 시가 창피한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닉스가 저희한테 내는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요청 바라고 전선이 늘어진 것도 보기 상관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중한 산업도 함께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데 그 지역 지금 유료 주차장이 있던 부분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여기 올해 21년도 그 주차 수급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중화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도로 포장에 대한 거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 앞 같은 경우도 사이즈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면 포장을 못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의견을 받아보고 포장을 할 수 있으면 실현도 포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